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!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그 100가지 물건 속에 100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해서 네. 인생의 소중한 물건들 한번 재발견을 해보고 보낼 물건은 새 주인을 찾아서 보내는 물건 정리 토크쇼 해피투게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에는 저희가 정리를 직접 했는데요. 예, 너무 갑자기, 한 주만에 바뀐 거 아닙니까? 예, 왜 갑자기 네. 컨테이너 벨트로 바로 온 거죠? 정리를 했는데 네.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따끔한 예.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그 해피투게더 2에서 3 넘어올 때도 그 굉장히 저 꽤 오랜 시간 동안 예, 그 비상체제로 좀 운영이 됐거든요. 네. 당분간 다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. 사람 정리를 안 합니까? 네? 사람 정리 앞에 아, 그거 포함한 모든 것을 다. 네,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. 어떤 분이 댓글에 진정한 정리가 뭔지 아세요라고 또 예. 올리셨더라고요. 예. 저를 중요한 건지는 예. 잘 모르겠지만 정리의 의미를 올리셨고 그것은 지난주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도 아마 보시면서 예, 시청자 여러분들 따끔한 충고, 예, 따끔한 이야기들. 저희들은 혼이 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충고가 좀 많아야 되는데 충고가 별로 없어요. 충고도. 아, 예, 왜요? 댓글이 많지 않더라고요. 아, 아니요, 아니, 많았어요. 김풍, 아, 병풍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풍, 병풍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아요. 저 많이 봤어요. 아, 전현무의 문은 없을 무다. 전현무의 문은 없을 무다. 인정합니다. 하나 네, 드릴게요. 많이 봤어요. 아, 다행히 제 얘기만 없고. 아니요, 여기 수맥이 흐른다고 박명수 씨 얘기는 차마 입에 담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장면으로서 많이 봤습니다. 현무 씨. KBS